안경을 끼고 노래하는 제가 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벗은 게 더 괜찮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웃어?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고 해서 안경을 한번 벗고 이제 활동을 해보자. 근데 그때 저희가 사랑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할 때였는데 저희 컨셉이 바가지 머리였어요. 바가지 머리에 안경을 벗고 이제 형한테 살라 그랬어. 무서워. 뽀로로 미니언즈를 입는 안경남 이석훈 씨. 안경 벗고 활동했던 적은 없었나요? 아, 그 처음에 원래 안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앨범 자켓 찍을 때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저 보더니 야, 제 안경 끼어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뿔테 안경을 끼고 활동을 한 거예요. 아, 그 전까지는 안경이 전혀 운명이 없었고. 저는 전혀 운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안경을 끼고 노래하는 제가 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벗은 게 더 괜찮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웃어? 그래서 그런 욕심이 있고 해서 안경을 한번 벗고 이제 활동을 해보자. 근데 그때 저희가 사랑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할 때였는데 저희 컨셉이 바가지 머리였어요. 바가지 머리에 안경을 벗고 이제 형한테 살라 그랬어. 무서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꼭 항상 또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올라갔는데 석훈이 어딨냐고 PD님이. 야 석훈이 어딨어? 저는 경비 해주시는 분한테 되게 많이 잡혔어요. 너무 그게 충격이어서 그냥 나는 이걸 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착실하게 잘 끼고 있죠. 아니 근데 그 저기 그럼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봤으면 하는 데서 안경 벗고 참 좋네. 저는 그냥 이석훈으로 다닐 때는 안경을 무조건 벗고 연예인 이석훈이면 써요. 무조건 끼고. 네. 태현 씨 만날 때 벗고 만나고. 당연하죠. 낀 적이 없어요. 낀 적이 없어요. 뮤지컬 할 때는 배우 이석훈이니까 안 끼고. 저는 그래. 자, 또 다른 가요계 안경 훈남이 있습니다. 권정열 씨, 고영배 씨. 이렇게 또 찐친이신데 안경 자들끼리 어떻게 서로 노리고 친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라디오 제가 대타 DJ를 갔다가 그 코너가 정열이랑 이제 그 영배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났는데 정말 너무 에너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권정열이라는 친구는 그 섹시한 매력이 남을 땡기는 매력이 있어. 분명히 있고 영배는 영배의 매력 뭘까요? 제가 아는 고 씨 중에 제일 착한 거 같아요. 예? 야 정말 순수해. 영배야 정말 천사야. 고 씨 중에 고영배 씨. 고영배 씨는 천사야. 고길동 다음이다 이거. 영배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연예인 중에서 참 그 공명이 좋아. 공명. 입이 이렇게 입덩 진짜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결혼도 했고 영배랑 저는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그 교집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셋이서 앨범 좀 내줘라 방송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저희는 여기까지가 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아마 석훈이가 둘은 할 수 있는데 야, 너도 아주 집요하다. 이석훈 씨가 회사 안 들어왔어. 너 집요해. 그런 정신으로 햄버거 패티 관리하는 거야. 자, 우리 19년째 발라드 태희 씨도 최근 햄버거가 아닌 분홍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요. 지금 좋아요. 지금. 차트인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아, 기분이 맞아. 좋은데 리메이크를 하나 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도 뭐야? 버즈의 모놀로그라는 그래? 너무 좋아. 네, 그게 잊어야 해요 하는 그 포인트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노래 경훈이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그 노래 완곡을 불러주세요. 한번 제대로 불러주세요. 이게 반응들이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그냥 반응이 좋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뭐 한 두 달째 되는데 계속 랭크 안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있습니다. 요즘 팬들이 그 전설의 발라드 곡 사형남에 대해서 알아요? 아, 그 노래는 지금 진짜 이제 20대나 10대 친구들은 부모님이 좋아했던 노래. 벌써? 네, 벌써. 그래서 어렴풋이 어릴 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가슴 아파도 그 말하는 거죠? 네, 가슴 아파.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그 모놀로그로 어린 친구들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오 모놀로그 잘 듣고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노래도 좋아요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이름이 어렵잖아요.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거기까지 들어봤어요. TV는 사랑을 씻고. 재밌는 분이야.
그럴 수 있어. 그 추억 속에 있는 네. TV 프로그램과 이름이 막 헷갈린 거야. 앞에가 이제 가슴 아파서 이 부분이 이제 유명한데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웃어요. 환희 형의 노래가 있는데 헷갈리니까 이제 가슴 아파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베개는 같은 비계로 하는 사람 없어요? 어르신들 이제 같은 벽에 어, 아니. 같은 벽에 태희 씨가 발라드 가수분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저 때까지가 그 어떤 발라드가 사랑받는 음악 장르 중에 주장르였던 네. 시대였고 아. 그 왕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발라드 가수 한 명이 왕이 돼. 아. 신승훈? 네, 신승훈 선배, 변진섭 선배, 아. 신승훈 선배, 성시경 선배. 왕 출신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때에는 약간 세자 난처럼 아. 왕자, 황태자만 엄청 많다. 아, 맞네.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한 아, 황태자. 아. 왕권이 끝났어요. 아. 그 황태자 뭐 세자 있고. 그 KCM은 어떻게 되나? 아, CM 형은 왕자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약간 전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사 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왕자 기열 쪽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선배님들의 노하우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목소리로 심장을 해동하고 턱으로 뱀다. 그러니까 턱선이 있어요. 아, 목소리로 심장. 아~ 그래서 처음에 부를 때 그 뭐 가슴 아파서 하면서 싹싹 녹여요. 온 세상이 취할 때 아, 맞다. 아, 이거 했잖아. 이거 해줘야 이게 모든 선배님들 다 했어요. 신승훈 선배님도 있는데 이러고 조성모 선배님도 내 사랑 지켜만 봐도 안 될까요? 맞네, 맞네, 맞네. 이거 역사를 좀 강조한 게. 사실 그 연매출 10억.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햄버거 그렇게 저 작은 가게에서 팔아가지고. 아주. 10억이야? 넘을 때도 있고. 야, 야, 넘을 때도 있고. 아, 그럼. 아주 힘든 점이 많죠. 지금 몇 년 됐죠? 지금 이제 5년 차고. 사실 매출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맞아요. 상승하고 갑자기 가격 올릴 수도 없고 식자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특히 맞아. 식용유 뭐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매출이 올라갔지만 수익은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매장이 엄청 작거든요. 테이블이 한 5개, 6개밖에 없는 햄버거 매장인데 그래도 뭐 하루 매출 100만 원, 200만 원 그래도 하는 거라 뭐. 그러니까 그러고 소문이 조금씩 나니까 주변에 이제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프랜차이즈 안 해. 3호점 놔줘. 이게 너무 많이 물어보죠. 연예인들 중에서 생각 없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요. 프랜차이즈 가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첫 발을 이제 막 디디는. 잘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막 떨리고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그 조건이 햄버거를 좋아해야 되나? 저는 그게 사실 첫 번째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니어도 되지만 자기가 먹어보고 체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이 메뉴 개발을 태희 씨가 직접 해요? 네, 100% 제가 친동생이랑 이제 같이 했고 그래서 메뉴 개발할 때 저는 또 장점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개발할 수 있는 개수가 무제한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 체중이 한 달 만에 25kg 빠졌어요. 계속 밤샘 개발이야. 계속. 옆에서 직원들 계속 이거 치고 있고. 아니, 저는 햄버거, 구워서 계속 먹고. 햄버거 사장 개꿀이네. 우리 이석훈 씨도 유지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관리를 하신다고요? 이제 저는 워낙에 이제 컸다가 살을 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쪄요. 원래대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헬스장을 가요. 운동을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식단도 완전 클린하게 하고 관전 시즌 때는 탄수화물 단백질 200g, 200g 맞춰가지고 하루에 매달아서 진짜 철저하겠구나. 네. 그게 이제 제 루틴인데 운동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마 땀 흘리고 알 텐데 그리고 남자들이 헬스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자기 몸에 취하는 거. 인정하시죠? 네. 취할 정도까지. 자기의 변화를 즐기는 거죠. 아, 취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 적은 있어요. 몸이 커지니까 그래, 샤워할 때 이게 좀 안다면 좀 잘 먹었는데? 이런 건 있는데 맞아. 취한 적은 없어요. 아무래도. 저는 한창 때 취했거든요. 취했어? 그러니까 운동하고 내가 이렇게 뚱뚱했던 애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 아, 너무 행복해. 그럴 수 있지. 운동 펌핑 후에 완전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 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이러면서 또 이제 다음에 또 하게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이 겨울에 추워도 이것만 입고 다니는 거야. 얼굴 여기 각색이 막 올라와 있거든.
잘 먹는 태희 씨. 어릴 때부터 먹성이 좀 남달랐다고요? 네. 울산 큰애기 아니야. 그렇죠. 성장이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쌀밥 먹는 게 좀 빨리 입을 뗐고. 쌀밥. 어릴 때는 고기 뷔페라는 게 처음 생겨가지고 고기 뷔페 집이 되게 쌌어요. 1인분에 청소년은 2,000원. 그래.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신세계네. 네, 그래서 동생이랑 가서 3시간을 먹고 나와서 3시간? 우리 내일 또 가자 하면서 이제 동생들을 갔는데 그 동네 어르신이니까 제가 누구 집 아들인지 알아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본명이 김오경 김동환 출입금지. 아, 진짜? 원래 그랬지야? 출입금지 이런 거 3시간이면 동네만 볼 수 있어. 그래, 동생은 출입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둘이 같이 먹은 건지 알아요. 동생 너무 억울했겠다. 장난으로, 그분이 장난으로. 아니,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네 이제 그 아저씨가 엄청 그 소심한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막상 오라고 말 못하고 소심한 사람이 고기 뷔페를 해. 얼마나 막 저렇게 희망이를 싸우네. 그거 미안하니까 이렇게 적어서 진짜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본인이 진짜 나 진짜 잘 먹는구나라는 걸 몇 살 때 딱 느꼈던 거예요? 이제 중학교 가서 네. 대면대면한 친구들 집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갔죠. 네. 근데 그 친구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이라서 또 고기 먹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밥을 퍼주시는데 그릇이 우리 집 그릇이랑 다른 거예요. 요래. 네. 우리 집에서는 그 그릇에 고추장 담는 그릇이에요. 진짜로. 간장 종지나. 요만한데 밥을 이렇게 퍼시는데 저 멀리서 보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장난하십니다. 진짜 장난. 아, 진짜 그렇게? 거의 아이스크림 이거 펄 때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와, 되게 신선한 광경이었겠다. 처음 느꼈어요. 내 공기랑 다르네. 그러니까. 얘는 진짜 공기만큼만 먹네. 중학교 때 처음 느꼈어. 집밥 클래스는 뭐 여전히 지금도. 네, 제가 가면 이제 전용 밥그릇이 있어요. 야, 어느 정도 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고. 네, 이렇게 달라요. 아, 저거 있네. 이렇게 달라. 냉면 그릇 아니에요? 야, 저거야. 냉면 그릇. 이거 뭐 이거 여슈 아니지? 저거 혼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불편해서 전 집에서만 밥 먹어요. 와, 이게 실제 있는 일이에요. 평상시. 계란 후라이 하나를 집에 구워보시면 아는데 저렇게 펼친 거 있죠, 저거. 네, 여기 세 개 들어가도 남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네, 이 정도. 테스트 해내는 그릇 같은 거. 와, 진짜. 이게 그냥 개인 밥그릇.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조그만 밥그릇 있잖아요. 네. 저것도 제가 장담하는데 아버지랑 이제 동생이 먹는 밥그릇인데 요거. 저것도 기본 밥그릇보다 커요. 커 보여? 큽니다. 아, 저 끝에 있는 게 이제 일반 밥그릇 크기예요. 아니 그거 뭐 옆에. 저게 일반이라고요? 거기 일반 밥그릇이에요. 네, 거기 일반 밥그릇이에요. 아, 저걸로 비교하니까 다른 반찬도 양이 장난 아니에요. 네, 많이 남죠. 어머님이 대단하시다. 어머님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원래? 저는 어머니는 진짜 작게 드시는 줄 알았거든요. 네. 친구들하고 같이 살 때 저는 스케줄 가고 친구가 놀라서 저한테 야, 너네 어머니 짜장면 드시고 볶음밥도 드시더라고. 전 몰랐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늘 채워주시고 그래. 같이 안 드세요. 그래서 적게 드시는 줄 알았는데 혼자 편하게 많이 드세요.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이네. 대식가집. 음식 조리하는 대단한 분들이야. 아유, 예. 제가 과거 그 외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 그대로세요? 뭐 아직도 뭐 이 나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거든요. 전 비결 중에 하나가 관리가 아니고 원래부터 노안이었어요. 한 번도 동안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차인표 선배님처럼 머리 하고 싶어가지고 6학년 때 맨날 드라이기를 했어요. 지금 머리. 네, 이런 머리를 했어. 어릴 때 6학년 때도 어머니한테 그 드라이기 배워가지고 이걸 맨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넘어갈 때 저희 때는 이제 3mm 뭐 3cm 이렇게 해가지고 두발 뭐 제한이 있었지. 두발 제한이 너무 심했어. 근데 그 머리를 이제 날려야 되잖아. 그렇지. 중학교 갈 때.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잉 소리 들으면서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눈물도 막 나고 딱 이렇게 미용사 아줌마가 이렇게 깎아주면서 어깨를 치더라고. 우리 아들도 갔는데 금방 와. 군대 갈 줄 알았어? 아이고. 제 13살인데? 진짜? 진짜 리얼로 이야,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리얼로 무슨 말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 그 동네가 참 재미난 동네. 태희는 우리 생각을 이상하다. 재밌고. 그리고 저 이제 데뷔를 하고도 24살 때인가 25살 때 임재범 선배님이 그때 저랑 교류가 좀 있어가지고 녹음실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엄청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근데 대희가 몇 살이야? 그래서 제가 24살입니다. 숟가락을 놓고 대희 데뷔 때 30 아니었어? 그때는 표현을 아니요 아닙니다 이랬는데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임재범 선배님. 임재범 선배님. 그분 노안인데 말이야. 네. 저도 임재범 선배님 나이 듣고 놀랬거든요, 사실. 근데 저도 50대인 줄 알았는데 40대시더라고요. 저도 놀랬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놀랬어. 서로가 놀랬네. 서로가 밥 먹는다고. 저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한 게 있었어. 평생을 서운하게 살아왔네. 그렇지.